네, 안녕하세요. 난쟁이 수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조폐공사 70주년 민트 세트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게 추첨제로 이렇게 구입을 한 건데, 이것도 말이 많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화동에서 구입을 했는데, 서버가 터져가지고 구입하는데도 에러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이것 또한 막 지인들 통해서 여러 계정을 쓰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구입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추첨제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서버 복주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가 처음에 씌워진 채로 도착을 하고, 열어보면 이렇게 종이 같은 게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1원부터 500원까지 나머지 지폐 4종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이 부분은 손잡이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렇게 기존 21년 민트세트처럼 맨천화가 써져 있죠. 지금 이 민트세트의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주화를 직접 꺼내서 볼수 있다는 점. 500원짜리 한번 꺼내볼까요? 이렇게. 수집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코인캐슈 형태입니다.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100원 주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민트 세트 같은 경우에는 막 특이 번호 같은 거는 따로 발견이 되지 않아서 대략 한 27만 원 정도? 30만 원? 그 정도 예상되고, 이것도 가격이 되게 그냥 출시되자마자 많이 요동을 쳤습니다. 무슨 거의 4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이거 말고, 그냥 일반 21년 민트 세트랑 비슷한 기조로 가격이 변하고 있죠? 예,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원가, 이거는 원가 11만 5천 원이죠. 원가에서 출발을 해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서서히 내려갔다가, 아마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은 조금씩 올라가겠죠. 이게 어떤 민트 세트든, 그러니까 민트 세트 아니고 어떤 뭐 화폐든 수집품은 비슷한 기조로 가격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가격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8월이나 막 9월 이런 때에 비하면 엄청 좀 저렴한, 엄청까지는 아니어도 제법 저렴한 가격이죠. 지금 화폐 수집가 분들이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다, 이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번에 여름에 21년 민트 세트 때 한번 소동이 터지고서 그때 수집을 또 접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약간 재테크 목적으로 수집에 같이 끼어들었다가 뭔가 잘안 되니까 그대로 그냥 줄줄이 나가버린 상황도 있을 것이고, 무슨 이것도 물건이고 뭐 화폐 시장도 시장이니까 이런 움직임이 막 무조건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일종의 시장으로서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하락세인 경우가 맞다고 볼수 있지만, 수집품의 경우에는 애초에 수집을 할때 그냥 단기적으로만 놓고 수집을 하시는 분은 잘 없으실 겁니다. 무슨 그렇게 재테크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분들일 거고,
뭐, 혹시나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연세도 많으시고 수집 많이 하신 분들께서 시청하시는 것 같은데, 네, 꾸준히 좀 수집을 해오시던 분들이시죠. 그냥 막 가격이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무슨, 뭐, 모든 수집가들이 막다 팔아버리고 다 사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이런 것도, 이런 거나 아니면 다른 주화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묵혀놓다 보면, 다 빛낼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자세히 봐볼까요? 그리고 저 기존에 받았던 그 파란색 21년 민트랑 마찬가지로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얘도 잘 보시면은 이거 5원짜리에 카메라로는 뭐잘안 잡히는 것 같은데 어죽 같은 게 약간 있습니다. 5원짜리랑 10원짜리가 항상 민트 세트에서 좀 말썽이죠. 변색이 잘 돼가지고. 이거는 의외로 10원짜리는 상태가 좋고, 항상 민트 세트 보관하는 데 있어서 5원짜리랑 10원짜리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원가가 11만 5천 원인데, 되게 보면은 좀 복잡하게 포장을 해놨죠. 포장하는 비용이나 인건비 면에서 많이 들었을 것 같고, 이런 플라스틱 케이스를 넣어가지고 포장을 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이상으로 민트 세트랑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주화 가격 침체기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았고, 모두 즐거운 새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